자, 오늘은요,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송파의 한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요, 정말 미모의 여성분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여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수채화 모임이에요. 아. 아, 수채화만 그리시는 거죠? 지금 이제 수채화만. 예. 어. 재밌겠다. 네, 우리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다들. 저도 요즘에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인생을 인생을 바꾸는. 네? 네, 대박이에요. 저도 한번 그려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반 스케치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한번. 어반 스케치. 예, 어반 스케치가 뭐예요? 예. 어반 스케치라는 게 서양 같은데 이게 카페 같은 데서 막 다리 꼬고 앉아서 진짜 도시 풍경 살짝 그리고 그림을 살짝 그렇게 그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야외에서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을 보통 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다리 꼬고 그려야 돼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일단 꼬고. 네, 오늘 정말 선생님 그래서... 진짜 비싼 선생님인데 바로 단독으로. 레슨으로. 제가 그럼 연기 알려드릴게요. 연기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건가요? 네네. 같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사 와서 이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이래라는 또 새로운 곳이고 하다 못해 슈퍼를 가도 어디를 가야. 근데 이거 수채화 공고가 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마을 공동체 이런 걸로 해서 수채화를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미스코리아 기준으로 얼굴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다 전국 각 지역의 그 미스코리아들 모여는 줄 알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만났지만 아이들 키우는 거 그다음에 뭐 진짜 고기는 어디가 맛있는지. 그렇죠. 맛집 공유도 하고. 네. 처음에는 막 서먹서먹하다가 지금은 언니 동생 뭐 이렇게. 네. 그럼 막내분은 이런 언니들하고 함께해서 어떤 점이 좋아요? 저도 이제 이런 책도 공짜로 받고. 물려받고. 비싼지. 좋다. 이 공동체를 하기 전에 전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 제가 원래 약간 그림 원래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전시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그림 두 개를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이제 뭔가 되게 나 자신이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성취감. 네, 성취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눈빛을 봐도 굉장히 자존감이 지금 뭐 굉장히 자존감이 지금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예. 처음 만날 때부터 이뻐졌거든요. 그 전에는 자존감이 별로 없었나 봐요. 약간 주눅 들어 있고 항상 난 뭘까? 나는 뭐 애 키우는 기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좋았는데 그것보다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산다 그래도 여기 30대부터 저희 70대 지금 오늘 안 오셨는데 언니도 있어요. 70대도 계세요? 한 가지 관심 주제로 이렇게 여러 약간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무식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의 이 모임에 계속 꾸준히 또 이어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이 모임을 위해서? 이 마을 공동체라는 게 아파트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고령화 때 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이것은요, 이 송파구에 위치한 이 비누공예를 통해서 이 마을 주민들과 그 또 세대 간의 소통을 한다는 비누공예 마을 공동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면은 지금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 엄마도 이렇게 계시는데, 이 비누공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다들?
1년 반 정도? 네. 오래되셨네요. 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으시겠네요. 근데요, 이 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러네. 금방 잊어버려서 문제가 돼요. 계속 까먹으시는구나. 아이고. 이 친구들이 알려줄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잘 안 까먹으니까. 네. 아이들이 알려줄 거예요. 비누 공예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 선생님. 이분 선생님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배울 게 어떤 거죠? 아, 네. 미리 만들어진 비누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이나 손쉽게 만들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들 겁니다. 아, 이 네. 모양 보니까 이건 로봇 모양이고. 네. 이건 또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는 멋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이런 알 수 없는 거는 네. 결과물이 나오면 알아요. 네. 이 반대로 찍히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또 어머니들도 계시고 하신데 어떻게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열린 공간을 다 같이 네. 우리 주민들이 네. 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네. 더 좋지 않을까. 원래는 이곳이 이름이 뭐예요, 이 공간이? 경로당이죠. 아, 원래 경로당인데. 네, 노인당인데. 우리 노인들만 오는 것보다 네네네.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그렇죠. 아이들도 오고. 일상생활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 경로당이 이것뿐이 아니라 하는 게 많아요. 어떤 일을 또 하세요? 놀이교실도 하고. 네. 종이공예. 네. 예절교육.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한 2시간 하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씩? 네. 시간 사업을 1시간인데 축소시키는 시간을. 지금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아, 그러세요? 이 비누를 지금 계속 세우세요 네. 하셔서 그런 거죠? 머리도 감으시고? 머리를 감는데요. 네. 비누가.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저 좀 주세요. 저 탈모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저희 빨리 한번 만들어 보죠. 비누. 저 궁금해 죽겠어요. 선생님 빨리 가르쳐 주시죠. 여기다가 색깔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해야 돼? 한 스푼? 이거 핑크색인가요? 오,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로봇이다. 3분의 2. 네, 그다음에 거품 핑크를 좋아해요. 이게 오늘 처음 해봤어? 비누 만들기? 학원 안 맞췄다 해서. 아, 학원에 있다가 온 거야? 그렇게 하고 싶었어? 재밌어? 아유, 쟤 나는 뭐든지 하는 걸 재밌어 하네. 얘는 참 이런 거 좋아해. 처음에 있어가지고 다 몰랐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자꾸 오게 되고 하다가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멀리 있다가 보면은 궁금해요, 괜히. 아, 여기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지나가다가 문 열어보게도 되고, 또 오면은 그냥 다 서로 반갑게 맞이해주니까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아. 자, 오늘 이렇게 송파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비누도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마을 공동체가 더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자 송파구 비누공예 마을 공동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